안녕하세요. 2PM의 우영입니다. 지금부터 TMI. TMI 뭐였죠? 다시 할게요. 테이크 2. 안녕하세요. 2PM의 우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지금부터 TMI 인터뷰 시작할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러면은 잘 때 이를 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조기구 마우스피스를 맞췄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우스피스를 뺀. 누가 이것만 들으면 복싱을 하는 줄 아시겠죠? 마우스피스 뺍니다. 자,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은? 제가 요즘에 세탁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흰옷이나 청바지 이렇게 연청 같은 이런 부분에 좀 누렇게 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혼자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훌륭한 유튜버 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제를 많이 샀어요. 가탄산소다, 구연산, 뭐 가산화수소수도 사고, 그리고 소화제를 의계해서 실제로 해봤는데 정말 깨끗하게 변하더라고요. 네, 세제. 전역하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소소한 일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전역하면은 이럴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건데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많았죠. 근데 소소한 일탈, 아무래도 여행일 것 같아요. 부대가 산 쪽에 있었어가지고 바다 보는 거, 좀 넓은 바다를 보는 그 일탈을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재밌네요. 제일 좋아하는 부산 사투리는? 와, 질문이 참신하다. 답변을 하고 싶은 질문들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부산 사투리? 예전에 제가 저보다 이제 어린 동생이랑 서로 이렇게 다툰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부산역에 태워다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둘이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딱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그 친구는 아직 얼라 아이가, 네, 얼라 아이가 아직 어리지 않냐 요 표현인데 우와 갑자기 막 그 폭포수 내려가듯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상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민간인이 되고 나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일상이 있다면? 전역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나는 민간인이야 괜찮아 우영아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넌 그래 전역했어. 너 소파에 누워있어도 되고 꼭 10시에 앉아도 되고 그리고 꼭 6시 반에 안 일어나도 돼. 달래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상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를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이러는 거. 주접 댓글 중에 솔직히 좀 감탄한 댓글이 있다면?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오글거리는 댓글인 거죠. 저는 뭐 레게 음악을 좋아해요. 설레게 약간 이런 걸 이분은 래퍼 해도 되겠다. 가사를 쓰셔도 되겠네요.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요즘 제가 우리 집 노래가 역주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서야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멘트가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 이거는 팬분들이 주시는 그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과자들을 어떻게 손바닥만한 거를 세트를 딱 만드세요. 이거를 한 20개를 다른 전우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 PX라고 하는 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먹을 것 계속 넘쳐났던 거죠. 한 번은 이거는 이런 맛이 없었잖아. 야, 우와 이거 진짜 구하겠는데잖아. 우와 대박. 이분은 이걸 어렵게 구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외박 나가는데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달게 맛이 나? 우와. 근데 이미 편의점에 다 있어요. 약간 그런 감동이 우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있었던. 진짜 그걸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 댄스 커버 해보고 싶은 다른 아이돌 노래는? 그쵸, 이런 게 나와줘야죠. 네. 너무 군대였어요. 이거 말 잘못 뱉으면 제가 커버를 언젠간 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퍼포먼스를 보자면 저는 엑소 분들의 중독이라는 오버도스라는 퍼포먼스를 되게 좋아해요. 스타일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와 멋있다, 와 이건 진짜 멋있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퍼포먼스고 저한테는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음 질문은
요즘 제일 꽂힌 음식 메뉴는? 제가 요즘 이거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요플레에 계피가루를 넣어서 그다음에 꿀을 넣고 블루베리나 아니면 다른 과일들 아니면 견과류를 넣어서 꼭 먹으려고 해요. 그게 면역력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음식은 뭐 다 맛있죠. 네, TMI 인터뷰 너무 즐거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은 그리고 이런 답변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선했고 이 상자를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재밌고 변혁을 하고 이렇게 빨리 화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몰랐어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2PM은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